서울시의회 의장선거 개표 결과 서대문 1선거구 출신 신원철 의원이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엄종규 기자가 전합니다. 투표 참여 의원 수 107명 중 103표 획득. 말 그대로 압도적 지지로 신원철 의원이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당선됐습니다. 구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지방분권 TF단장 등을 역임한 3선 중진입니다. 투표가 끝난 후 당선 인사에서 신 의장은 10대 서울시의회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소통과 집행부 감시 견제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이번 선거를 통해 대거 등원한 초선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선배 의원으로서의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초선 의원님들이 여느 때보다도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재선 삼선 의원님들이 그런 초선 의원님들에 대한 배려를 자녀가들 좀 간직하고 이 의회를 좀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의 지방분권 시대는 지방의회에서 준비돼야 하는 만큼 의회 역량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년 저에게 주어진 자리, 빛나는 자리에 있기보다는 빛이 필요한 곳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의장 선거와 함께 열린 부의장 선거에서는 김생환 의원과 박기열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의장단을 선임한 10대 의회는 오는 19일까지 임시회를 열어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